안녕하세요, 강성구민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브이로그 최초 너튜버 합방 404 오피스에서 오신 썰미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썰미입니다. 근데 썰미님, 공무원은 왜 하려고요? 직장 있잖아요. 아, 직장 회사 짜증나요. 일은 힘들고요, 사수도 무서운데 팀장도 또라이라서요. 근데 공무원은요, 칼퇴하죠. 정년 보장되죠. 연금 나오죠. 아, 진짜 공무원 준비할걸. 아, 칼퇴요? 칼퇴 할 수는 있는데, 집에 가버리면 남겨놓은 일은 조상님이 대신 해주시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은 초과근무 수당도 하루에 4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가령 외부 행사 있으면 저희는 얄짤 없이 불려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말에 하는 어떤 행사들은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10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여러분들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만 인정된다는 거. 설미씨, 주말 출근 해봤어요? 오, 아니요. 오, 워라밸 되게 좋은 회사네. 말뚝 박으세요. 어떻게 먹어요? 저 요리밥통인데. 그리고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위에 언니들이 미쳐가지고 공무원 하고 싶어요. 공무원분들은 다 착하시잖아요. 아, 공무원이 다 착하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도 결국에는 다 사람 사는 사회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에 미칠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공무원은 엘리트잖아요. 뭐 국가공인시험을 붙었으니 엘리트라고 말할 순 있지만, 엘리트라고 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하긴 우리 팀장님이랑 대리님 다 엘리트인데. 그 미친 엘리트가 정년 때까지 썰미씨랑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요. 10년? 20년? 30년? 그래도 버티고 정년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아! 공무원 연금 개혁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구나. 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세한 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과 함께 상담하세요. 어떻길래? 그럼 세로미님은 왜 공무원 하세요? 아,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여기에 있긴 한데,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근무 환경이 좋으면 사실 공무원 할만해요. 저희 강성우청이 그렇거든요. 오는 길에 봤는데 청사 완전 헐어던데요? 아, 지금 저희 청사 건물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 그래도 신청사 착공식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제 바뀌는 신청사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신시가지 중 하나인 마곡지구로 갈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시험 보고 강서구청으로 배치 한번 넣어볼게요. 오, 근데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성적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건 자신 없는데? 공무원 시험 말고도 별장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 같이 저희가 채용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임기제 공무원은 사람인이나 나라 일터에서 기관별로 뽑기도 해요. 그럼 세라미님 부서 채용할 때 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저희는 최근에 인력을 충원해서 당분간은 인력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세라미님 홍보 정책과이시잖아요. 저 민원 안내할래요. 아, 그거 강서구청에서는 로봇이 하는데? 헐.